어서 오십시오, 바다의 무법자님. 역시 수문대로군. 단번에 사람을 꿰뚫어 본다더니. 저는 그저 전해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애니멀 해적단의 우두머리께서 직접 찾아오시다니, 책에 중요한 할 말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인가? 듣던 대로 기분 나쁜 자로군. 벽이 쇼지는데?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고. 너도 알고 있겠지? 이번에 열릴 주사위예신대회 우승 상품이 뭔지 말이야. 물론이죠. 주사위예신대회 개최 100주년을 기념하여 황금송아지가 우승 상품으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난그 황금송아지를 손에 넣고 싶어. 그래서 세운 계획이 있긴 한데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하단 말이지. 아하하, 이런. 약탈로 악명 높은 애니멀 해적단도 황금엔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변두리까지 와서 저한테 부탁을 다 하시고 말입니다. 그건 그냥 황금이 아니야. 황금 송아지라고. 송아지! 게다가 공예품의 왕국 뱁새왕국에서 무려 10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송아지라고. 그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사랑스러운 송아지를 내가 아니면 누가 낳는단 말이야. 황금이 갖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넌날 뭘로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황금이라면 약탈로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내가 수고롭게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단 말이지. 듣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말이지. 잘 알겠습니다. 천하의 애니멀 해적단이 황금송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이다니. 덕분에 이번 주사위예신대회는 재미있어지겠군요. 으아, 유학기간이랑 주사위예신대회가 겹칠 줄이야. 에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날짜 계산 좀잘 하라니까. 주사위학교 입학 날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엥. 덕분에 집사 채용이라는 번거로운 일만 하게 됐구먼. 어차피 뽑아야 할 참이었으니까 겸사겸사라고 생각하자고. 흥, 말이라도 못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집사로 지원한 차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야? 너는 칠각별이잖아? 뭔가 좀 불길한데? 네가 나타나면 요상한 일만 생긴단 말이야. 각별님, 잠들린 거 아는 사이십니까? 뭐 약간의 친분이 있는 사이랍니다. 친분은 무슨? 근데 칠각별, 집사 채용에는 무슨 용건이지? 아, 그건 저의 부탁 때문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집사가 되고 싶어요. 몇년전 도티님과 마이드님이 함께 출전한 주사위의 신 대회를 봤습니다. 그때 마이드님이 너무 멋져 보였고 그후꼭 집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샌드박스 가문의 집사가 되고 싶은 거야? 집사가 꿈이라면 다른 곳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샌드박스 가문은 마일드님이 모셨던 도티님이 계신 데다가 주사위예신 대회 우승 가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같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대단한 가문의 집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샌드박스 가문에서 주사위예신 경기로 집사를 뽑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칠각별은? 아무리 부탁이라고 해도 흥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녀석이란 말이지. 칠각별님은 저와 가까운 친척이십니다. 가족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가까운 친척? 네, 어머니의 사촌의 팔촌의 이모의 조카의 아들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니, 그 정도면 완전 남 아니야?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자, 길게 이야기할 거뭐 있어? 주사위예신 경기를 해보면 다 알게 되겠지. 집사도 집사지만 주사위예신 대회에 함께 나갈 파트너를 뽑는 자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태평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과거사를 주절주절 듣긴 했지만 어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봐.
제 이름은 찬이입니다. 뱁스왕국 수도에 살고 있고 1남 2녀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라고. 어? 간단하게 라는 말 몰라? 한몸 다 바쳐 샌드박스 가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아. 채용 공고는 다 받겠지? 주사위의 신 경기에서 우릴 이긴다면 집사도 채용하지. 그럼 경기를 시작해볼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주사위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는. 자, 우리 집사 지망생 찬이 실력 한번 볼까? 아이고, 형님. 아, 형님? 형님! 어? 이 친구 이거 말버릇이. 자네 한번 실력 좀 보겠어? 제가 꼭 이겨드리도록 하겠죠. 샌드박스 가문의 집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알겠지? 한 번에 이겨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집사로 부르셔야 될 겁니다. 어? 오, 패기. 자신감 보소, 이거? 자, 이 맵은 해군 맵이다. 어? 저 행운 노드와 고난 노드에 걸리면 상대편의 통행률을 증가시키거나 내 땅의 통행률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맵이지. 자, 나는 일단 축복의 주사위로 돈을 벌고 간다. 호도도! 나와라 이. 12, 10. 아. 뭐 괜찮아. 등대. 아, 3억이다. 와. 다음은 누구지? 멀리. 어? 멀리? 어디까지 갈라 그래? 아이고, 참 멀리 가네. 아. 무풍지대. 여기 거의 지망생! 예. 무풍지대가 무슨 뜻인지 아나? 바람이 없는 지형을 말합니다. 오여? 자네 문과인가? 네, 문과입니다. 아, 그래. 나도 문과네! 야, 문과 아니, 마음에 드네, 그건. 아, 문과는 망했어. 헤이스트! 나이스! 12! 예. 오케이, 멀리 갔고. 어? 야, 황금송아지! 자, 오, 또 더블? 연속 더블이라니. 이거 뺏어버려. 냠. 야, 우리 땅 5개야. 이럴 수가. 와, 야, 시작하자마자 땅 5개. 냠. 냠. 어? 야, 해적섬까지. 아니, 와, 몇 개인 거야? 마. 일단 이걸 먹어라. 어? 뭔데? 짠. 어? 아, 신의 판결. 신의 판결이야. 작전대로. 아, 나. 내가 턴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아, 나. 오, 더블? 아, 저거 뺏기겠다. 저 콜라 독점인데? 저희는 헤이스트가 필요가 없군요. 냠? 그 다음에? 더블을 한 번 더? 에이. 육? 오, 야, 막사까지? 자. 오, 이거 자네 생각보다 땅 잘 먹네. 아, 신의 판결 어떡하지? 훗? 훗? 12? 아, 11? 아. 오케이, 좋아. 경계 초소. 불리하구만. 어? 아직은 모르지. 가주세요. 가로채기. 아, 아예 설마. 에. 아! 아! 오케이. 호호. 어서 그리고 못된 스킬을 가져와 가지고. 어? 아, 세금이나 나이스, 내라. 나이스. 339만 원 세금 내지요. 얼마 안 되네. 더블. 오. 아, 야. 아, 저것도 뺏기겠다. 뺏어. 파랑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땅이 더 많았는데 분명히. 다 뺏겼네. 더블 나와라. 제발. 야, 조금 나. 3, 아, 고난 노드. 아, 고난 노드. 상대편 통행료 상승. 제발. 에이, 설마. 국세청. 아, 세금 참 좋아하시는군요. 다들 이거 세금 왜 이렇게 잘 내? 근데 한 바퀴 못 돌았다, 잠들아. 어? 어, 뭐야? 아니. 아, 저 주사위 기능이다. 아, 국세청에서 금고라니. 오, 좋아. 갑니다 이번에. 고대죠. 잘 던져. 오, 야, 10. 오, 야. 와, 야. 더블이야. 더블 잘 던지네. 아까도 12 던지더니. 여기서? 응?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설마 그냥 8? 던지면? 더블이? 아, 7. 어, 7. 아. 오케이. 자. 야. 그만큼 했으면 휴양지 가서 쉬셔야지. 야, 우리 땅이 근데 왜 이렇게 없지? 응? 괜찮아. 자. 어디 자네들 점프라고 들어봤나? 뭐야? 아. 오, 야,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파워. 더블 대박. 더블 아니야. 아. 산호지대. 헷갈려. 네. 잠들님께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십시오. 뭘? 아, 나 진짜. 어, 왜 그래? 왜 그래? 사. 오, 아, 투자. 아, 다행이다. 투자 좋아. 황금송아지 안 뺏겼어. 오케이.
가져서 들어. 들리면 이번에 들어. 조금만 조금 안 돼. 아, 팔 얼마야? 꽉. 꽉 거기다가 저것도 걸렸어. 인수라도 하겠다. 그래 인수해 버려. 잠깐만. 오케이, 님. 그걸 사용하시지요. 잠깐만. 뭔데? 너무 아프다. 뭐야? 어? 잘 가라. 아. 야, 무슨 돈을 계속 뜯어. 1600만 원 남았어, 쟤. 작전대로군요. 아니, 야, 왜 그래? 잠들아, 너 죽이기 작전인가 보다, 야. 어? 야, 작전이 너무. 아, 잘 가.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 야, 저쪽 완전 해리네. 땅 진짜 많네. 괜찮아, 우리 땅도 있어. 그래. 힘내자. 아, 이거 아직은 못 쓰는데. 이거. 이런 스킬이라. 오,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오를 노린다.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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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고 오케이 나이스 컬러 떡점 근데 얼마 안돼 짜증나게 잠떨림은 쉬고 계시지요 어? 아! 그래 우와 아 잠들어 야 그리고 그 땅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야 잠들아 너 응원이라도 해라 응원 화이팅 야 화이팅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은데 V.I.C.D 오, 쓴다고? 아이. 해적왕의 등장 뭐야 이거? 땅의 가격을 보십시오. 어? 뭐야? 37점. 37.2배? 야 저, 뭐야 저기? 저런 게 돼? 여기서 한 바퀴를. 에이 준다면? 설마 내가 6이 나오겠어? 여기서? 에이 설마. 어? 66이 나온다면? 페이스트. 66 아. 같은 소리하네. 4. 그래도. 아 그래 가격도. 땅이 점점 높아진다. 한번더네4 아, 대장간 거기서 이겨 망치질이나 하고 있으라고 뭐라고요? 황금 송아지 간다 11 어? 8 아싸 아 얼마인데 2억 어 다행이다 1 인수한다 인수하셨습니까? 흥 땅 내놓으라고 어 뭐야 그것도 다시 주시지요 어? 어 뭐야 아 뭐냐 저거? 몸핑이야 몸핑 남은 턴이 21턴 이하일 때 선택한 도시는 4턴 뒤에 도시 주인이 바뀐다고? 자 자네 심령술사라고 하는데 어디 내 마음도 읽어보게나 흥? 이거지 아 오케이 아 이럴수가 아이 그렇지 안돼 잘 쓰겠네 뭐야 그 정도 드리지요 좋아 어차피 패배하실 때 얼마 벌지도 못했어? 4 이렇게 빼서 오케이 아 돈 벌었다 2,000만 원 아 나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12? 땅이 없네 이거 나간다면? 오 12 오케이 우와 어, 저 투자한 거 아니야? 아 돼있네 다행이다 나네? 뭐가 나온다면? 오 전에 황금 송아지 노리는 것도 안 어 사 아, 아, 아깝다 다행이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것도 여기 무슨... 비밀 관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 이 아 오야 다행이네 이렇게 말아주시다니 인수권이 없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우 야 저것도 2억이야 3억이네 거의 스미마셍 아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 저기 스미마셍 어 전에 한 번 더 굿 사 제발 11 아 또 걸렸어 저. 아, 야 잡들아 응원 좀 해라 응원 좀 아 내 땅이구나 어. 첫 땅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던져보겠습니다 하지마 잡들아 그냥 어 별로 응원이 안 되는 거야 파이팅을 사전 한번 해줄게 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그만해 10 오케이 따라간다 와 이거 땅이 점점 뺏기는데 이거 야 땅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야 저기 어떻게 가냐 저기 어떻게 지나가실 건가요 야 근데 돈이 너무 없다 도티 부동산 강탈이 있다 어? 7? 아 안돼 야 하필 저걸 뺐냐 뺏어도 그걸 뺐네 엥짱 뿅망치 다행이다 찬이님을 위해서 블랙아웃을 사용하도록 하지요 어? 오예 그게 뭐지 아 야 나도 통행료 좀 받자 진짜 너네 너무한다 진짜 야 나이스 오 나이스 권한문도 정도는 들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통행료 상승 야 여기 5억이야 너네 조심해야 돼 너네도 어차피 블랙아웃인데 자만하지 마 오 야 행운노드 갔는데? 행운노드 갔네? 아 나 저건 뭔 천당을... 이득이지? 어? 와 저기 14억이네? 오케이 인수권 어? 와 한 개도 없었는데 얘 인수권은 어디 갔어 갑니다 괜찮아 인수하기엔 비싼 땅들이야 9 아 쟤는
와, 자네 세금을 열심히 세금 잘 내는 거 봐. 아니, 그럼 저 납세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 가자. 어? 예! 야! 굿바이네. 짧게 말봐주시는군요. 이제 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자네 생각보다 실력은 괜찮구먼. 이야, 칠각별의 친척이라 그런가? 이거 실력이 대단한걸?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다 도티님과 잠들님께서 적당히 해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내 파트너도 함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 찬이, 널 샌드박스의 집사로 임명하지. 앞으로 있을 주사위의 신 대회와 샌드박스 저택을 잘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십시오! 이제 마음 놓고 주사위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겠는걸? 그럼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군요. 앞으로를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지요. 언제 들어도 정말 기분 나쁜 웃음소리야. 아무튼 찬 집사, 앞으로 잘 해보자고. 잘 부탁드립니다, 잠들님. 우와, 여기가 주사회신 대회 경기장이군요. 정말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에이, 어디 사는 누구처럼 촌스럽기는. 그나저나 이번 경기 상대는 누구지?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